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개성 안학의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한과 북한의 조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딸을 이제 보면서 할머니의 사랑, 외갓집의 사랑을 이제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할머니랑은 외할머니 이제 말을 배워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아, 저기 가면 이제 외할머니네 집이다. 어떻게 가면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외할머니?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마다 좀 많이 가슴이 이제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친정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갓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갓집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정말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는데, 그때가 제가 12살까지는 정말로 많이 뛰어놀고 정말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하고 이래 놀았습니다. 자, 그런데 12살이 지나서부터는 제가, 자, 지금부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자,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받았냐면요, 우리 보게 되면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벌 자식이 더 이뻐요, 막 이런 거. 근데 외할아버지한테 저는 정말 사랑을 너무 듬뿍 받고 자라가지고요, 세상에 우리 외할아버지는 가장 좋은, 제일 좋은 할아버지다 라고 이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12살 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 일생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장 존경하는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떠나보내는 순간이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는 지금 많은 곳을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이러는 계기 같은데, 저 북한에서는 제가 그게 가장 첫 번째였거든요. 자, 근데 그 이후부터는 외할머니에게 좀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를 막 이제 보기 싫다고 막 이러는 거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외할머니의 이빨이 이제, 이게 치아가 이제 틀리예요, 틀리. 근데 제가 6살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잠도 갈겨 자고, 그냥 거기서 이제 북한식 수식어를 쓰냐면 발개돌이. 발개돌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그게 뭐라고 해야 돼? 바람개비? 정말 쉴 새 없이 막 팔락팔락거렸어요, 제가. 팔락팔락, 그야말로. 한순간도 엉덩이가 붙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엉덩이 언제 가면은 이제 나오지도 않고 이제 너무 이제 막 갑삭갑삭하게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말 순간에 애가 없어지고 순간에 막 사고를 치고 막 사고 뭉치기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자, 외할머니에게 어느 정도로 제가 좀 많이 못되게 놀았냐면요, 못되게 놀려고 놀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저희 외할머니가 좀 이제 부유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6살 때 너무 심각하게 이제 자고 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온 집안을 다 돌면서 자요. 제가 이렇게 막 돌면서 자게 되면 뒤축으로 이렇게 탁 차가지고 치아가 이제 6대가 나갔어요, 할머니가 아래 위가.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게 그 정도로 나갔으면 얼마나 세차게 두드려 패겠냐고,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할머니가 그때 지금 그래서 이제 가짜 틀니를 끼고 계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애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요, 할머니를 굉장히 이제 하대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할머니네 이제 그런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할아버지의 모든 이제 가문이 피해를 좀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서러움, 더욱이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1958년부터 시행이 되긴 하지만 그 남녀 평등이라는 것이 실생활에까지 적응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여자에 대한 차별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막 된단 말이죠. 할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할머니가 쫙 소리 못한단 말입니다. 어따가 되고 그죠, 아주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됐다간. 그러되는데 정말 할머니가 또 어느 번엔간 이랬어요. 그때는 제가 소학교라고 하는 바로 이제 초등학교죠, 그때 한 2-3학년쯤 됐을 때, 그때의 나이가 제가 10살이었어요 그때 평판이라는 데 이렇게 딱 그 이제 저희 외갓집이 디귿자다 보니까 이렇게 평판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벌이 쫙 보여요. 그럼 거기 올라가 있는데 할머니가 이게 옥팔찌를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이제 수장기라고 하는 이제 막 그 진주조개 껍질로 막 북에 장식을 다른 그런 곳인데 반짝반짝하게 서랍을 열게 되면 없는 거 없이 정말 없는 거 없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탁 꺼내가지고 보니까 이야, 어떠겠습니까? 그죠, 아주 별이 별게 다 있어요.
제 소원이 그때 당시는 얼마나 철딱선이었는지, 야, 나는 그냥 저 외할머니 곧 서랍을 한번 다 보면 좋겠다. 막 이러는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너무 이제 없는 게 없다 보니까. 생전에 보지도 못하던 것들. 그런데 외할머니가 좋은 옥은 콘크리트에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금이나 이제 좋은 것들, 이제 순금도에 따라서 그 순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그 떡떡떡 이런 소리가 나고 전혀 이렇게 쨍쨍쨍한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진짜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에 팍 채가지고 한번 그 평판에서 탁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조각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일주일 내내 우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내가. 자,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의 몽둥이 찜질이 시작됐습니다. 자, 장난이 아니죠. 응? 우리 아버지는 골동품 이제 하시되다 보니까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저희 친할머니, 친할머니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못 살았는데 우리 엄마가 늘 말하면 응? 그곳이 아주 째지게 가난한 똥구멍이 째지게 막 가난한 집이라면서 어려운 놈의 집구석. 이란 어머니가 비속어를 많이 썼어요. 그만큼 이제 시집에 대한 이제 한이 서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왜 이런 집구석에 와서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해. 그러니까 너기 집에 때문에, 너년 때문에 그렇다고 저를 많이 그렇게 탓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살면서 보니까 엄마처럼은 그런 행보를 걷지 말아야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삶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왜 사냐? 왜 살아요, 우리 다? 행복하려고 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바꿔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질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은 몇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따져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의 이 부분 혹은 뭐, 어떤 구간부터 어떤 구간까지를 100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것은 괜찮아 혹은 이 부분은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단 한 개라도 괜찮은 게 있으면 그것은 행복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북한을 경험하고 또 중국을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그냥 내 지금의 삶은요 북한하고는 이제 비교할 바도 못 되는 그냥 북한에서의 25년간의 삶이 그냥 한국에서는 난 25초만 살아도, 그러니까 25분만 살아도 그냥 행복한 것 마냥.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 행복 추구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노력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배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 역시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탓으로, 자식의 탓으로 돌리고 나는 그래서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엄마라는 존재는요, 정말 사랑과 희생으로 자식에게 이제 다가오고 또 거미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좋은 거 한번 못 써보시고 이제 그게 늘 가슴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엄마가 만약에, 내가 자식을 지금 낳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을 지금 이제 한국이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좀 더 많이 생각이 나고 특히나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가정의 달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힘들게 지나갔던 5월이었고 아, 정말 왜 이렇게 바쁘고 뭐 이사도 하고 가정의 크고 작은 일을 혼자서 도맡으면서 이제 보니까 만약에 부모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만약에 부모가 나의 자녀들을 이제 돌봐주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나의 지금 삶은 어땠을까? 내가 좀 더 지금처럼 열심히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이제 달이었던 것 같고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이 비자를 끊어서라도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 그날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멀지도 않은 가장 가까운 곳. 개성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제가 가서 보게 되면 정말 금시라도 이제 손에 잡힐 듯하고 제가 보게 되면 너무 가까워가지고 야 여기서 소리 지르면 막 들릴 것 같아요. 외갓집도 이제 소리 딱 지르게 되면 들릴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데 그래서 그곳을 쳐다보질 못해요, 제가. 그래서 하루빨리 정말 왕래라도 해가지고 한이 지금은 서려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이 좀
어떻게 하면 될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면서도 늘 이제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이제 강연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나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냥 열심히 늘 노력하는 이런 단어를 빼고서는 더는 이제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의 극도의 한계라는 것은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개성 안학으로 이 땅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면서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늘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도 좀 더 가열차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성 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